me what you learned in grade school. Give it to me like you want it. Did you forget that golden rule? Why is our love it one-sided? It should really be give and take. Fill you up and leave me empty. Baby, was that my mistake? Covering these feelings, going through changes. Mad right now, I can't even think straight. So I'ma just treat it and delete. About it, our history says we'll just argue, and I know you're gonna act a fool, and then no one could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you, babe, watching from a distance, hiding these feelings, going through changes, so mad, but now it's at my own. 안녕하세요, 그제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0년도 새해 첫 1월 1일입니다. 첫 출산은 거제도의 일출 명소인 국농마을이에요. 제가 거제도에서 1월 1일 날 가는 일출 명소가 국농마을입니다. 다른 일출 명소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국농마을 같은 경우는 거제도 현지인 분들한테는 인기가 있지만 외지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출 명소예요. 6시 지금 36분인데요. 지금 나와서 움직이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거가대교 상요마을과 하요마을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그 가는 길에도 그 라인에도 다 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제는 출근을 해서 마지막 일몰을 보지는 못했지만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크게 변화만 없다면 아침에 구름은 살짝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는 그렇게 구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메가에 대한 기대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오늘 일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6시 40분이고요. 쉬리야? 거제도 일출 시간. 거제도에서는 오늘 7시 32분에 해가 뜰 예정입니다. 7시 32분에 해가 뜰 예정이니까 앞으로 한 50분 뒤에 해가 뜰 예정입니다. 지금 뭐 아침에 조금 제가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5시에 일어났는데 여유를 좀 부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차가 얼만큼 막히는지는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네요. 국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출사로 가신다면 600ml 있으면 상당히 좋고요. 200ml로는 약간 좀 작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들이 엄청 지금 여기 갓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는 능포 방파제가 보이는 쪽이고 여기도 일출이 잘 보이는 곳이라서 이쪽으로 일출 보러 나오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잘하면 엄청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오늘 구름이 완전 환상이네, 환상. 참 싫어. 1월 1일 새해 첫날 오시면 떡국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뜨뜻한 떡국을 드시면서 일출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드시면서 정면에서 바로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명당이죠, 명당. I don't know how to play this.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Feeling kind of hypnotized. I'm looking at you and I feel the tension.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I am right here doing my best to make you feel like I do. And just for a second, you're looking at me, making me feel like maybe you want this too. Give me your attention. I'm trying to breathe, but the air feels just like water. You're making me weak now.
now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자,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I'm looking at you and I feel the tension.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I am right here doing my best to make you feel like I do. Your attention. Can I come close? I don't know how to play this.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I am right here doing my best to make you feel like I do. And just for a second, you're looking at me, making me feel like maybe you want this too. Give me your attention.작년 새해에는 일출을 못 봤는데 올해는 완전 퍼펙트하게 본 것 같네요. 아침에 일출 정말 너무 좋았고요. 올 한 해도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듭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오메가 대박이지? 여기 선생님 보이시네. 벌써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계룡 사진동호회 영감님들 다 저기 모여 계시네요. 일출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침부터 일출이 너무 좋아서.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것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대박 나세요. 대박. 무조건 대박 나십시오. 대박 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요. 취준생들 취업 잘 되시고요. 우리 40대들 우리 아재들 안 잘리고 회사 다닐 수 있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거제도에 있는 계룡사진동호회 어르신들이십니다. 오늘 새해 첫날 또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계시네요. 역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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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바람 TV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안 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제 채널도 좀 많이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5년 만에 제일 좋았습니다. 아, 예. 최고였습니다. 예. 삼각대를 제 보령자 호건수입니다. 앞으로 네? 올해는 회원들을 한 5명을 합종시켜 가지고 적고 활기찬 우리 계룡사진 동호회 될 수 있도록 이 연사업 외칩니다. 외칩니다. 우리 이현규 부회장님입니다.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일각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당한 한마디 해주시죠. 그 모든 분들 그 이루시는 소원 다 이루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는이 신입회원 김용수 고속을 모시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저는 옆에 경남 고성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 부회장처럼 올해 그 대우조선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예, 지금 집은 장평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무했습니까? 36년입니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저 이 출사 이 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저께 내가 요 와봤어요. 어디서 찍으면 좋은가 싶어서 나는 이제 요 저도 저 앞에 백도를 안 걸치고 한번 찍어보니 저기 없어가지고 오메가 놔놓고 백도치고 걸치고 한번 찍어보려고 잘하네 오늘 완전 오늘 막 뽀인데 앉아서 쳐다보니까 오늘 운이 최고라. 최고였습니다. 최고.